이쁘잖아. 소나무가 있는 지역이에요. 소나무가 있는 지역을 넘어가시게 되면 규정 위반이 되니까 고전문화적인 요소가 각광받고 있는 요즘의 마인드에 좀 부합하는 그러한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.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정자 안에 내가 들어가 있을 때만 정자밖에 모든 풍경 아무리 멋지고 훌륭해도 임금이 가실 수는 없지만 그 상과 꼭 들어가 볼까요? 어디를 가는가 하면 좀 벤치 있는 데서 보시면 우리나라 지도처럼 생겼어요. 너무 이쁘다. 네, 거기서 이제 한번 내려다보는 거 좋아하시면 보시고 난 문화진 역시 오래된 게 짱이다 하시면 이쪽이에요. 여기는 다 300년 넘었습니다. 머리 공부하는 집이에요. 이걸 싫어하냐 이런 뜻이 있는데 진짜 그래요. 서울에서 마른 장마가 지속되다 보니까 이 산속의 물이 많이 없어졌어요.